대한경영학회가 서울건국대학교 경영관에서 한국 기업의 일터 혁신과 ESG 경영 전략을 주제로 추계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 대회는 윤동열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지은 건국대 이사장, 김덕호 경산호위 상임위원과 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날 일터혁신 우수기업 시상식과 지속가능 경영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에는 동아플레이팅 등 13개사가, 지속가능 경영대상 대상은 펏솔켈리코리아, 인천항망공사 등 1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